예, 오늘 진도 506페이지 상활 하겠습니다. 상활. 산하 유화 비니 산 아래에 유화 화가 불이 있는 것이 비 비괴이니 군자 이하여 군자가 보고서 명서정하되 명 밝히다 서정을 밝히다 여러 정사를 밝히되 무감저로 하나니라. 무감저로 감히 저로 할 수가 없다. 저로 하지 않는다. 절자가 결단할 절도 있죠. 결단할 옥사를 감히 옥사를 결단하지 않는다. 전 보겠습니다. 산자는 산이라는 것은 산 아래에 불이 있다 할 때 그 산은 산은 초목 백물지 소취생냐니 산에는 초목과 백물이 소취생 모여서 생하는 바이니 초목과 백물이 모여 있는 게 산이죠. 네. 이니 화재기하이 네. 상조서류하여 화가 불이 제 있다 기하 그 아래에 그 산 아래죠. 산 아래에 있으면서 상조서류 위로 비추다 서류 여러 종류들을 비추어서 개피기 광명하니 모두 입다 입을 피죠. 모두 입다 그 광명을 입으니 산 아래에 불이 있으니까 훤하니까 그 광명을 다 입지요. 입으니 위 비식지 생냐라 아 상냐라 위 되다 비식 예, 꾸밀비 꾸밀식이죠. 꾸미는 상이 된다. 예, 군자 관 군자가 보다 산하유 예, 화 명조지상하여 산 아래에 유 있다. 예, 불이 예, 밝게 비추는 상이 있음을 보고 이 수명기 서정하여 수명 닦을 수 밝을 밝힐 명 닦고 밝힌다 그 서정을 여러 정사를 닦고 밝혀서 성 문명지치오되 성 이루다 문명지치를 이룬다 문명한 다스림을 이루되 이과 무감어 저롱여라 감히 이 저록을 감히 저록을 과감하게 하지는 않는다. 과감하게 결단해가지고, 예,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록자는, 저록이라는 것은, 옥사를 결단한다는 것은, 인군지 소 치신냐니, 인군 하면 이는 뜻이 없죠. 임금이 소 치진, 치신, 예, 지극히 예, 삼가하여야 할 바, 임금이 지극히 삼가하여야 할 바이니, 그러니까 저록이라 하는 것은 중형을 내리는 것은 사형을, 죄 없는 사람한테 사형을 내리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해야 될 바이죠. 이니, 기, 예, 가, 시기, 시기명이 경자용호와 어찌 기자지 어찌 가히 시 믿다 그 밝음을 믿고서 임금이 나는 아주 밝은 임금이다 자기의 밝음을 믿고서 경자용어와 가볍게 스스로 쓰겠는가 어찌 감히 예, 그러니까 임금이라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지 자기가 아주 훌륭한 임금이다 이러면서 그거를 가볍게 예, 스스로는 안 된다 내 성인지 용심냐니 바로 성인이 용심 마음을 쓰는 것이니 위계심이로다 경계함이 깊도다 상지 소치는 상이 취한 바는 유 이 산하 유화여 산 아래 유화 불이 있음을 취하여 명조섬을하여 밝게 비춘다. 섬을 여러 물건을 밝게 비추어서 이 용명위계요. 요도 EA위비죠. A를 B로 삼다. 용명을
밝게 섬을 경계로 삼고 이 비역 자유 무감서로 무감저록지의라. 비역시 유 있다. 무감저록지가 있다. 감히 저록하지 않는, 저록할 수, 옥사를 결단할 수 없음, 없는 뜻이 있다. 저록자는, 저록이라 하는 것은, 옥사를 결단한다는 것은 전용 정실이니, 오로지 쓰다, 정실을 쓴다. 정실, 실제의 사정이나 정세, 실제의 사정이나 정세를 오로지 쓰는 것이니, 유 문식적 몰기정이라. 이유 있다. 문식이 있으면, 꾸미는 것이 있으면, 재판을 결정할 때 무슨 꾸밈이 있으면 몰기정, 그 실질을, 실상을, 실정을, 실정을 없애게 된다. 고 무감용 문이 저롱여라. 그러므로 감히 문식을 써서 옥사를 결단하지는 않는다. 본의 보겠습니다. 산하유화에 명불급원하니, 산 아래에 유화, 불이 있음에 명이, 맑음이 불급원, 멀리는 미치지 않는다. 산 아래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이 있으면 가까이만 비추죠. 불급원, 멀리는 미치지 않으니 명서정은, 서정을 밝힌다는 것은 사지 소자야요. 일의 작은 것, 일의 작은 것이고, 저록은 옥사를 결단한다는 것은 사지 대자라. 일의 큰 것이다. 내 이명이 왜 간지라. 아는 이, 이가 밝고, 이라서 아는 이께잖아요. 삼디화가 밑에 있으니까 저 안에 이괘이기 때문에 저거는 화니까 밝고, 외간지라, 외 바깥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칠간산이니까, 칠간산 저거는 간, 간이면서 산이니까 저거는 그친다는 뜻이 있죠. 고 취상여차 아니라. 그래서 상을 취한 것이 이와 같다. 그 다음에 초구하겠습니다. 초구는 비기진이 그사이 도로다. 초구는 비기지, 꿈이다. 그지, 지를, 발꿈치를 꾸미는 것이니 사거이 도로다. 사거, 거를 버리고 수레를 버리고 도, 도는 맨손도, 맨발도, 보행할도 이런 뜻입니다. 보행하다. 수레를 버리고 보행, 도보로 걷는다. 요거 도가 동사로 쓰이면 도보로 걷는다 해야 되겠죠. 도보로 걷는다. 그러니까 수레를 버리고 도보로 걷는다. 왜 그런지는 주석을 보면 알겠죠. 전 보겠습니다. 초구 이 강량 그 명체의 처하하니, 초구는 이 강명, 강량, 강량으로서, 요 초구는 양이니까 강량이죠. 강량이면서 그하다, 명체에 그하다. 명체는 요게 삼리화, 화에 있으니까 여기는 명체가 되는 겁니다. 명체에 그하면서 처하, 아래에 처했다 하는 거는 요 밑에 꾀, 아래 꾀, 상꾀가 아닌 하꾀에 있으니, 군자 요 강명지덕이 제하자여라. 군자가 강명한 덕이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자다. 군자 제 무위지지하여, 군자가 제 있다, 무위지지에 있다. 지위가 없는 곳, 지위가 없는 곳에 있어서 무소시어 천하여, 무소시, 베푸는 바가 없다. 천하, 천하에 베푸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군자지만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지만은 아무런 지위가 없으니까, 그냥 촌에 농사나 짓고 있으니까 천하에 소시할 바가 없지요. 베푸는 바가
없고 유 자비식기 소행이니 오직 스스로 비식 꾸밀비 꾸밀시 스스로 꾸민다 스스로를 꾸민다 그 소행 행하는 바 가는 바를 예, 꾸밀 뿐이니 예, 지라 하는 것은 발꿈치지 뭐 발지 해도 되죠 발 발이라는 것은 취하다 제하이 소위 행여라 아래에 있으면서 발이라 하는 것은 아래 사람으로 치면은 밑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면서 소위 행여라 요 소위야 뭐 하는 것이다 행 행하는 거 가는 거 발이라 하는 것은 사람 밑에 있으면서 가는 게 발이죠 그것을 소위 행을 취한 것이다 군자 수식지 도는 군자의 수식하는 도는 정기 소행하고 정 바로 바르게 하다 그 소행 행하는 바 군자는 행하는 바 행동하는 거 행동을 바르게 하고 예, 수절 처선하여 수절 예, 절 절개를 지키고 처의 의에 처하여 기 불행 불구하니 예, 예, 그 행이 그 가는 곳이 가는 것이 불구 구차하지 않으니 의혹 부당적 의가 혹 반당하지 않으면 사거여이 영 예, 도행하나니 그러니까 의가 마땅하지 않으면 사거 수거여 수레 그 수레여 수레를 버리고 영도행하느니 차라리 영자죠 차라리 도행한다 맨발로 간다 아니면 보행 차라리 보행하는 것이니 예, 그러니까 의가 마땅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거죠 하느니 중인지 소수나 이 군자 입이 예, 비하라 중인지 소수 그러니까 이거는 수레를 버리고 맨발로 그냥 보행으로 가는 것은 중인지 소수 여러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바이나 군자 입이 비하라 군자는 꾸밈으로 삼는다 예. 그 사이 예, 예, 도지의는 그사 수레를 버리고 도지 예, 도하는 맨발로 가는 의인은 겸어 비응취지라 겸아 겸하다 비와 응을 취 비와 네 비응에서 그것을 예, 비응에서 그것을 겸하여 취했다 비와 응 비응이 나오는데 비는 예, 친할비니까 요 이웃비 그러니까 이웃이라 하는 것은 초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 보면은 6.2가 이웃이죠. 응은 누굽니까? 초의 응은 저 위에 6.4지요. 네, 그러니까 비응 크면 요게 예, 바로 위에 있든지 바로 밑에 있는 거는 비고 응은 자기 응하는 자리 초니까 4하고 응하죠. 그래서 예. 비와 응에서 겸하여 취했다. 초 비이 이 응사하니 요 바로 나오죠. 초는 지금 초구니까 초는 비이 이와 이웃에 있죠. 이와 이웃에 있으면서 응사 사에 응하다. 사에 응하다 하는 거죠. 사 초는 양인데 사는 음이니까 응관계가 되지요. 응하니 응사는 정냐요. 응이는 비정냐라. 응사. 자기 응이 되니까. 요거는 바른 것이고, 네, 여이, 이와 함께 한다. 요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저 음하고 함께 하는 것은 비정이죠. 정이 아니죠. 자기 응이 아니니까. 굳이 강명 수의하여. 구의 강명이 구 요 초구의 강명이죠 초구 그러니까 예, 초구는 양이니까 강명하고 또 수의 의를 지켜서 예, 붉은 여이
붉은 여의 원응어사하여 붉은 가까이 하지 않다 여의 이와 더불어 가까이 하지 않고 응어사 사에 응한다. 그게 바른 거죠. 자기 이는 가까이 있지만 자기 짝이 아니니까 자기 응이 사니까 예, 응어사 멀리 사에 응하여 예, 사이이 종난하니 그러니까 사이 가까움을 버리고 종난 어려움을 따른다. 가까움을 버리고 어려움을 딴다 하는 요 이를 버리고 요 이를 초구 저거는 항상 육사를 따라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버리고 가까이 있는 음은 버리고 멀리 있는 저 음을 예, 따라야 하니 예, 그게 이제 종난이죠. 뭐 거리가 머니까 어려움을 따르니 예, 여 사거이 예, 도행야라. 아, 뭐와 같다. 사거 수레를 버리고 도행하는 것과 같다. 보행하는 것, 맨발로 가는 것과 같다. 예, 수절이 절의를 지킨다는 것은 군자지 비하라. 군자의 꿈입니다. 시고로 군자소비는 군자가 소비 꾸미는 바 군자가 꾸미는 바는 세속소수요. 세속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바 부끄러워하는 바고 세속 사람들은 바로 위에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저 여자하고 같이 놀라 하지요. 근데 이 군자는 자기 짝을 찾아가는 게 군자죠. 그래서 네, 군자가 꾸미는 바는 세속은 세속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바고 세속 속이는 세속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바 세속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바는 1위 초구는 2하고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세속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바죠. 이거는 군자 소천이라 군자가 천하게 여기는 바다. 이 거도 위언자는 요 이의 위비죠. 이 거도 그와 수레와 맨발을 말로 삼은 것은 요 수레다 아니면 맨발로 간다 요거를 말로 삼은 것은 요런 말을 한 것은 이 말이죠. 예, 인 예, 지여행 예, 인하여 지와 발과 가는 발과 가는 것으로 인하여 발로 발꿈치와 행 가는 것으로 인하여 위의 뜻으로 뜻으로 삼은 것이다. 예, 그다음에 본의 보겠습니다. 강등 명체로 자비어하하니 강등 요 초구니까 초니까 강이고 요게 강등이죠. 그리고 또 명체 명체라고 하는 건 삼리화에 있으니까 밝은 체가 되죠. 강등 명체로 자비어하니 스스로 꿈이다. 의하 아래에서 요 아래에 있는 꾀에서 꿈이니 예, 위 예, 사 비도지거이 아느 예, 도보지상이니 위 되다 사 버리다 비도지거는 버리고 비도지거 도가 아닌 수레는 버리고 아느 편안히 한다 도보를 편안히 하는 상이 위 되니 점자 자처를 점치는 자가 자처하기를 당여시해라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상왈 사거이 도는 사거 수레를 버리고 도보로 간다 그런 것은 의 불승야라 의리상 불승 탈승자죠. 탈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은 야 하면은 요게 야자가 이때는 서의자 없어도 야 하나만 있어도 요거 때문이다 해석한다 그랬죠. 예, 전 보겠습니다. 사거이 도행자 수레를 버리고 예, 맨발로 간다는 것은 걸어가 도보로 간다는 것은 의의에 불가의 승냐 일세라 의리에 불가의 뭐 할 수 없다 승 탈 수 없기 예, 의리에 수레를 탈 수 없기 때문이다.
초응사는 정야요. 초가, 초는 응사, 사와 자기 자기 사니까 사와 응하는 것은 정이 되고 발음이 되고 종이, 이를 따르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저 음을 따르는 것은 비정야니 발음이 아니죠. 아니니 에, 근사 이지이 종사지나니 예, 근사 가까이 버리다 이지이 이의 시음을 버리고 요이하고 가까이 있는 저거는 버리고 예, 종사지난 따르다 사지난을 따르다 요 사는 거리가 머니까 따르기가 어렵지만은 요거 사의 어려움을 따르는 것이 사거이 도행야라. 그게 바로 수레를 버리고 맨발로 가는 것이다. 도보로 가는 것이다. 군자지 비는 수기의 이라. 군자의 꾸민다는 것은 군자의 꾸밈은 수 지키다. 그 의를 지킬 뿐이다. 예, 본의 보겠습니다. 군자지 취사는 결의 이라. 군자의 예, 취사, 취하고 버리는 것은 예, 결단하다, 의에서 결단할 뿐이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6위 하겠습니다. 요, 508페이지입니다. 6위는 비기수로다. 6위는 두 번째 조입니다. 6위는 비기수 꿈이다. 그 수염을 꿈이다. 요 숫자가 요거는 밑에 예, 옆에 있는 요 가로 안에 있는 수 요 여기 나오는 수는 전부 다 요 수염수로 하면 됩니다. 수염수로 6위는 그 수염을 꾸민다고 되어 있는데 요 수염 일단 수염이 뭔지 예, 주석하겠습니다. 주석에 가면 나오겠지요. 예, 509페이지 전입니다. 전. 예. 돼지 위비. 예, 유. 수유 양효지 변이나. 괴의. 네. 괴가 위비. 비가 되는 것은. 괴가 비괴가 되는 것은. 요게 지금, 예, 산화 비지요. 요 비괴가 되는 것은. 되는 까닭은. 수유 양효지 변이나 비록 말미암다 양효의 변에 두효의 변화에 말미암다. 그래가지고 요 우리 책에 보면은 2와 3 해놨지요. 2와 3 2와 3의 변화에 말미암는다 해놨는데 요거 제가 볼 때는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와 6입니다. 일단 그 2와 6으로 고쳐 놓으시고 우리 앞에 저번 시간에 할 때 정자의 궤변도는 뭡니까? 정자의 궤변도는 저거 위에 있는 거 칠간사는 여기 원래는 팔곤지에서 양이 온 걸로 그래 설명했지요. 양이 온 걸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삼리화는 일근천에서 가운데에 음이 온 걸로 요래 설명한다 아닙니까? 요 정자는 그래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된 까닭은 두 효의 변함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거든요. 요 이제 두 효가 위에 있는 거는 그 양이 왔고 위에 맨 위에 양이 왔고 밑에 있는 효는 원래는 곤인데 가운데 이 효의 음이 왔지요. 그래서 요 두 개 변화로 말미암았다 했으니까 요거는 두 효가 변한다 하는 거는 2가 변하고 6이 변한 겁니다. 그거로, 그걸 지금 얘기하거든요. 예, 두 효의, 예, 비록 양효지 변으로 말미암았으나, 이 문명지 위중하니, 예, 예, 문명의 뜻이 위중, 중함이 된다. 아, 문명하다. 문명하다 하는 건 요 밑에 삼리화적의 문명이 아닙니까? 하니, 예, 이실 예, 비지죄라
이 육이 저게 실제로 비의 주체가 된다. 이 비의 주체는 육이 저거다. 저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보면 주자 주석에는 보면 또 이거를 주체로 안 봅니다. 정자는 요거를 비의 주체가 요 가운데 요 문명이니까 요게 저 육이를 주체로 지금 본다. 그 다음에 고 그래서 주은 비지도 아니라 주로 주장하여 말하다. 비지지도 비의 꾸미는 도를 주장하여 말하였다. 식어물 꿈이다. 어물 물을 꾸민다. 물을 물건을 꾸미는 것은 불능 대변 기질라요. 불능 대변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 꾸민다 하는 것은 크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 뭐를 그 질을 그 바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인 기질이 가식이라 인하여 뭐로 인해 그 바탕으로 인하여 가식 꾸밈을 더할 뿐이다. 요거는 사람이 화장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죠. 화장하는 거는 그 바탕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더 예쁘게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 바탕에다가 꾸밈을 조금 더 하는 거 그게 바로 비식하는 꾸미는 거죠. 고 그러므로 취수의 그러므로 취하다 수 요 숫자는 수염 숫자라 그랬죠. 수 수염의 뜻을 취했다 취했으니 수염은 수이이 동자라 수이 이를 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수염은 턱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턱 수염이 지 맘대로는 못 움직이니까 동지 유계어 소부하니 동하고 지 움직이고 거치는 것은 이 수염이라 하는 것은 움직이고 거치는 것이 오지 개어 소부 붙은 바에 매여 있죠. 붙은 바 턱이죠. 턱에 매여 있으니 유 선악 분류어 비하라 오직 선악이 분류어 비 뭐와 같다. 같을 요자죠. 선악이 분류 말미암지 않는다. 비에 꾸밈에 말미암지 않는 것과 같다.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요 수염은 수염은 턱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 선악이 꾸밈에 말미암지 않는다. 이지 문명은 유위 비식이요. 이의 요 이 유기지요. 지금 유기하니까 유기는 요 삼리화에 있으니까 저거 문명이죠. 문명은 이의 문명은 유 오직 위대다. 비식이 되다. 꾸밈이 될 뿐이고 이는 꾸밈이 될 뿐이고 선악적 개어질이라. 선악은 매여 있다. 그 바탕에 매여 바탕에 매여 있다. 그 다음에 본의 하겠습니다. 이 음료로 그 중정하고 이는 음료지요. 음이니까 음료로 그 중정 요 중정에 있죠. 2번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2번이 지금 중정이 되지요. 그래서 그 중정 중정에 그하고 3 이 양강이 득정하여 그 다음에 3 요 위에 있는 이후에는 3 93이죠. 구삼은 양강이면서 정을 얻었지요. 홀수 자리에 양이 와가 있으니까 저 위에 있는 삼은 정을 얻어서 개 무응녀라 모두 응녀가 없다. 요 이와 삼은 응녀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세계도 그냥 응녀가 없다 이러는데 요때 응녀는 요때 여는 함께하다, 더불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 응하여 함께하는 것이 없다. 원래 응여라 하면은 응은 자기 짝이 응이고 여는 자기 밑에 있는 거나 바로 위에 있는 거 그게
여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는 그 응력 아닙니다. 응하여 함께 하는 것이 없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2와 3은 보이소. 2의 응은 그 6인 5인데 같은 의미죠. 3도 양인데 자기 위에 자기 짝이 양이죠. 같은 양이니까 같이 응, 두 개 다 응이지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 이 부어 삼이 동하니. 그래서 이는 부어 삼, 이는 이 부 삼, 삼에 붙어서 움직인다. 요 이라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삼에 붙어서 움직이니 유 비수지상이라. 아, 비수 수염을 요 숫자가 수염소라 그랬죠. 수염을 꾸미는 에, 상이 있다. 점자 점치는 자가 의 종상지 양강이 동자여라. 점치는 자는 마땅히 에, 에, 종 에, 따르다. 에, 상지 양강 위에 있는 위의 양강을 따라서 동 마땅히 동하여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아, 예. 근데 요 이제 요 여기 지금 수염은 턱에 붙어 있다 하는데 턱은 예. 요 삼 위에 있는 거 네 개의 괴를 보이소. 바로 위에 양이고 음이 두 개 있고 또 양이 하나 있지요. 저게 턱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턱 밑에 있으니까 턱 밑에 있으니까 저거는 수염이다. 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상활. 아, 비기수는 여 상흥야라. 아, 비기수 꿈이다. 그 수염을 꾸민다는 것, 꾸민다는 것은 여 상흥 여 상과 흥한다. 상과 일어난다, 움직인다. 위에 있는 거 하고 움직인다. 그때 요 상은 바로 위에 구삼을 얘기합니다. 요 주석에 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요 2는, 6이는 바로 위에 있는 저 3, 구삼에, 예. 구삼에 붙어가지고 움직인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보겠습니다. 이수 위상자는 요 2의 위죠. 수염을 상으로 삼은 것은, 삼은 것은 위기 여 상 동흥여라. 아, 위 말하다. 기 상과 그 위에 있는 거, 바로 위에 있는 구삼과 동흥 함께 일어나기, 일어나는 것이다. 수상이 동하여 동지를 유계 소부야 하니. 수상이 상을 따라서 움직여서 위를 따라 요 여기는 바로 위에 있는 저 삼을 구삼을 따라 따라서 움직여서 동지를 움직이고 그치는 것을 유계 오직 매여 있다. 소부 붙어 있는 바에 붙은 바에 매여 있으니 유 뭐와 같다. 가식의 물에 인기질이 비지하여 선악 제기 진랴와 같다. 아, 요 유는 요 끝까지 오지요. 가식의 물 꾸밈을 더하다. 물 물에 물건의 꾸밈을 더함에 인기질이 비지하여 그 인하여 그 바탕으로 인하여 비지 꾸민다. 그 바탕으로 인하여 바탕이 좋아야 화장을 해도 좀 이쁘죠. 그 바탕으로 인하여 꾸며서 선악제 기질 선악이 이쁘고 안 이쁜 거는 그 바탕에 있지요. 바탕에 있는 거와 같다. 예, 그다음에 구삼 하겠습니다. 구삼. 구삼은 비여 수여하니 영정하면 길하리라. 아, 구삼은 비여 여는 뭐 비여 유여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뭐 같을 여자니까 꾸밈 같음이여 유 유는 저절 유 윤택할 유죠. 꾸밈 같음이여 윤택함 같음이여 직역을 하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꾸밈이 윤택하니 났죠. 의역을 하면 그렇고 직역을 하면은 꾸밈 같음이여 윤택함 같음이여 영정하면 길하리라. 영정하면 영을 길게 하고 정하면 바르게 하면 길하다. 예, 전 보겠습니다. 3은 구삼이죠. 구삼은 처 문명지극하여 처하다 어디에 문명지극 문명지극이라 하는 것은 삼리화니까 저게 문명 아닙니까? 화는 문명이니까 삼리화 맨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문명의 끝에 지금 처하여 여 이사이음으로 간처상비하니 뭐와 이사 요 삼 밑에는 이가 있고 위에는 사가 있잖아요. 두 개 다 음이죠. 그래서 이와 사 두 음으로 이 말입니다. 이 육이 그다음에 육사 두 음으로 간처 사이에 처하다. 예, 사이에 처하여, 사이에 처하여 상비 서로 꾸며주니. 저 양은 아래 위에 다 음이 지금 있지요. 그래가 서로 꾸며주니 비지 성자여라. 꾸밈이 아주 성대한 자다. 아래 위에 남자 하나 있는데 아래 위에 다 여자가 있으니까 저거는 성대하게 꾸미는 자다. 고운 그래서 말했다. 비여라고. 꾸밈 같음이여 이렇게 말했다. 말했으니 여는 사조라. 사조 뭐 어조사다 이 말이죠. 여라 그런 건 별 뜻은 없는 거다. 어조사다. 그 다음에 비식지 성하여 비식이 꾸밈이 성대하여 광채 윤택이라. 광채가 윤택이 난다 이 말이죠. 아주 많이 아래 위에 그 여자 이쁜 여자 둘이가 꾸며주니까 한 남자를 꾸며주니까 꾸밈이 성대하여 광채가 윤택이 난다. 고운 유여라. 그래서 말했다. 유여라고 윤택함 같으며 윤택하다고 말했다. 광채지 성저 유윤택이니 광채가 성대하면 유 있다. 윤택이 있으니 시운 시경에서 말했다. 비록 탁탁이라 하니라. 비록 탁탁. 요 비는 밑에 보면 우록이죠. 우록 탁탁. 우는 암사슴 우자죠. 암사슴. 우록. 암사슴과 수사슴이 탁탁. 요 탁자도 요 시슬 탁인데 여기서는 살찐 모양 탁 돼 있죠. 살찐 모양. 그러니까 암사슴과 수사슴이 살이 쪘도다. 라고 했다. 영정길이라는 것은 영구히 하고 오래 하고 정하면 바르게 하면 길하다라는 것은 삼여이사 비정응연을 삼과 이사는 삼하고 지금 그 육구삼이죠. 요 구삼은 여이사 이와 사 요 밑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사 요하고는 비정응이죠. 정응이 아니죠. 요 3의 정응은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게 정응인데, 정응이 아니거늘 상비이 상비라. 서로 이웃에 있어서, 서로 이웃하여서, 성상비, 서로 꾸밈을 이룬다. 요거는 비의 관계 있기 때문에 서로 꾸밈을 이룬다. 그러므로 개이 상영정길이라. 그래서 경계하다. 이 상영정길로서 항상 하고 영 길게 하고 정하고 정정 그러니까 상영 정정으로서 하면 되겠네요. 상영.
상령은 항상 하고 정정 곧고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바르게 하는 것을 을 하면 되겠죠. 을 예, 경계하였다. 비자는 비라 꾸밀 비라 그런 것은 식이하니 꾸밀식 예, 꾸밀식 식이니 비식지사는 나노 상려라. 아, 비 예, 비식 비 예, 꾸밀 비 꾸밀식이죠. 비식 꾸미는 일은 나노상 아, 항상에는 어렵다. 항상 함에는 어렵다. 늘 하기는 꾸미는 거는 늘 할 수는 없는 거죠. 한 번씩 꾸미는 거지 늘 꾸민 상태로 있기는 어렵다. 고 영정적 길이라. 그래서 영정하면은 길게 하고 바르게 하면은 길하다. 삼여사 상비하고 삼과 사는 서로 꾸며주고 요 밑에 있는 삼하고 위에 있는 사는 서로 꾸며주고 우 하비의이하니 또 아래로는 비의이 이와 또 친하지요. 이와 또 친하니 이유 문 일강하여 상하 교비하니 예, 위 비지성여라. 아, 이유가 문 꿈이다. 일강을 두 유가 일강을 지금 꿈이고 있죠. 이유 아래 위에 있는 이와 사 저게 이유잖아요. 두 유가 두 음이 문 꾸민다. 일강을 꾸민다. 요거 구삼이죠. 구삼을 꾸며서 상하 교비하니 예. 상하가 서로 꾸미니 위 예, 식지성이 된다. 꾸밈이 성대함이 된다. 두 사람이 요 한 사람을 꾸며주니까 성대함이 된다. 예. 아까 역주 안 했네요. 시운 요거 우록탁탁 식영 대야 영대에 보이는 바 우는 암사슴이고 탁탁은 살찌고 윤택한 모양이다. 그러나 사계는 여기 인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였다. 그 다음에 보니 보겠습니다. 보니 일양이 그 이음지가 나여 한 양이 양 하나가 그하다. 이음지 간 두 음의 사이에 아래에도 음이 있고 위에도 음이 있죠. 그래서 두 음의 사이에 그하여 듣기비 윤택자라. 듣기비 그 꾸밈을 얻었죠. 꾸밈을 얻고 윤택하는 자다. 연 그러나 불가니거수하니라. 아, 그러나 불가니 빠질릭자죠. 빠져서는 안 된다. 소안 편안한 바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유영정지계 그래서 영정지계가 있다. 길게 하고 오래 하고 바르게 하는 경계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상왈 하겠습니다. 상왈 영정지길은 종막지능이 아니라 영정지길 영 길게 하고 바르게 함의 예, 길이라 하는 것은 예, 바르게 하면 길하다는 것은 종 막지능이라 이게 끝내 그것을 능멸할 수가 없다. 요 갈지자는 이게 예, 지금 예, 대명사지요. 대명사인데 여기 막자가 왔으니까 요 부정문이죠.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어가 되면은 요 도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막 능진데 도치가 돼가지고 능자 앞에 지금 지가 왔죠. 그것을 예 그를 능멸하는 자가 없다. 그다음에 전 보겠습니다. 식이 불상하고 꿈이다. 그러나 불상 항상 하지는 않고 꾸미는 것은 항상 할 수 없으니까 또
차 비정이면 또 정도가 아니면 인소 능모 인소 능모야라. 그러니까 이게 꾸민 것을 항상 하지 못하고 또 정도가 아니면은 인소 능모 사람에게 네, 능모 능멸과 업심여김을 받는다. 업심여기는 바가 된다. 업심여기는 바가 된다. 요게 위소용급인데 요 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위인소능 능모 위인 인자 앞에 위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소용급이 되지요. 위소용급에서 요 위가 생략이 한 번씩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능멸하고 업심여기는 바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고 또 바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요. 고 개 능영정적 기래라. 그래서 경계하다. 능영정적 능이 영 길게 하고 바르게 하면 기람을 경계하였다. 기상이 정이면 수능 능지호화. 비가 꾸밈이 이 상의정 이미 예, 항상 하고 올바르면 수능 예, 능지호와 누가 능이 능지 그를 능멸할 수 있겠는가. 예, 10분 쉬겠습니다.